기준님, 기준님은 살면서 어? 네. 내 주변에 도움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? 내 부모의 덕도 없고 주변에 인덕도 없고 재물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셔? 사실 그래요. 제가 학교도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제 손으로 취업을 나와가지고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하면서 사는데 남편이 저만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남편이 허우대는 멀쩡한데 돈을 안 벌고 집에서 노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10년을 그래도 돈을 벌었잖아요. 결혼을 일찍 해서. 아니 기준님, 기준님 지금 결혼 몇 번째야? 한 세 번 했어? 네, 세 번 했어요. 지금. 세 번째야? 네. 세 번을 결혼을 하셨는데도 남편에 대한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? 그러니까 세 번이나 했죠. 그거는 내가 보기에 기준님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, 기준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배려를 하시지는 않잖아. 내가 누구를 맞추려고 하지는 않으시잖아. 아니요, 저는 저대로 열심히 살고. 아이 뭐 기준님이야 뭐 내 생각은 나는 참 열심히 살고 나는 딴 사람을 다 맞추고 나는 딴 사람한테 헌신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,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그러셔. 기준님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신대.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해도 어?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계시는 것만 해도 부모의 덕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. 제가요? 아니 부모의 덕이 없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셨어? 아니 근데 여태까지 부모 덕 받은 적도 없고. 그거는 도움이지 덕이 아니고. 여태까지 어? 학교도 제가 돈 벌어서 학교 다녔고 결혼도 제가 알아서 했고 다 했는데 결혼해서도 그게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쪽 상대편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인정도 안 해주고 크게 뭐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면은 끝까지 가겠다 이러고 결혼을 했는데 또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. 저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선생님한테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, 사실은. 기준님, 다른 사람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맞춰만 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. 네? 아니, 그게 이기적인 거야. 저도 노력은 해봤죠. 아니, 본인은 노력은 하신다고 하는데, 네. 본인의 노력은 단 1%밖에 안 돼. 99%는 내가 받고자만 하고 있잖아. 응? 어떠한 사람이 살면서 지금 벌써 이제, 어? 50평생을 하셨는데, 어? 살면서 내가 딴 사람한테 뭘 맞춰주고, 헌신을 하고,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, 기준님만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, 내가 보고 우리 할머니가 보시는 관점에서는 안 그러신가 봐. 아니 저도 이혼을 세 번을 했지만 살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잘 해주고 정성껏 돌봐주고 돈도 벌어다 주고 이렇게 했어요.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것 같아요. 저만 혼자. 아니지. 기준님 보세요. 결혼을 한다는 자체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셨을 거 아니야. 그럼요. 어? 근데 그 남자 쪽도 물론 내가 보는 관점,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관점에서는 그쪽도 문제는 있어. 어? 기준님만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야. 응? 둘 다 지금까지 살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어떠한 뭔가를 내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쪽에서도 들어줘야 되는 게 있고 내가 해준 게 있으면 피드백이 와야 되는 게 인간관계야. 더군다나 부부관계에서도 그거는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. 응? 하지만 기준님 자체는 내가 요만큼 진짜 1%의 그 노력을 해놓고 그쪽에서 나한테 이만큼을 해달라고 하니 어? 싸울 수밖에 없고 아니, 그래도 남자 모든 생각 자체를 기준님은 모든 사물이나 모든 관점에서 사람들이 나를 맞춰주기를 원하지 내가 그 사람들을 맞추려고 생각을 안 하시잖아. 단 한 번도. 글쎄요.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나. 글쎄요가 아니고 그렇게 사셨어.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도 그렇고. 어? 아니 그럼 남자가 저를 사랑하면 저한테 맞춰주고 저한테 희생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?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? 네. 그러면 기준님은 그 대준님한테 그만큼 사랑을 해주고 그분이 원하는 거를 다 들어주셨어? 그거야 뭐 상대적인 거죠. 그쪽에 상대적인 게 아니지.
상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.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야. 어? 기준님은 단 하나도 해주지도 않고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뭔가를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그쪽에서만 내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하면 아니야 노예를 데리고 살아. 어? 집에 있는 애완견도 그렇게는 안 해. 애완견도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이뻐해주고 내가 어? 그놈아를 데리고 다녔을 때 그놈아가 나를 위해서 나한테 주인 인양 나를 따르고 나한테도 개, 그 자체도 나한테 사랑을 주고 하는 거지. 어? 설명 애완견도 그런데 어? 사람이 어떠한 감정이 있으면 그 기준님이 바라는 거를 대주님도 해주겠지. 하지만 그쪽에서도 맨날 해주기만을 원한다 하면 그쪽에서도 실증이 날 거 아니야. 아니 그럼 앞으로 제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또 이혼하시게? 또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러 다니게? 지금 기준님은 다른 사람들 또 만나고 계시잖아. 집에 대주가 있다 하더라도 밖에 또 다른 남자가 있으시잖아. 그렇죠 지금. 응? 그렇죠 소리는 쏙 들어가네. 응? 좀 전에는 막 대들듯이 달라들어놓고 어? 아니 그 자랑은 아니니까요 그거 저도. 자랑 아닌 건 아시는 분이 그러고 다녀? 아니 근데 마음이 집에 있는 사람한테 안 가는데 어떻게 해요 나오면은. 아니 집에 있는 사람한테 아니 나오면은 딴 사람들 보이는 거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아닌가? 어? 하지만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있잖아. 어? 근데 그걸 아예 저버리고 내 집에 내 사람이 있는데도 밖에 나오면 다른 한두 명이 아니잖아. 어? 한 명만 밖에 나와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. 응? 기준님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계속해서 만나고 다니시잖아. 나를 만족시킬 사람을 찾느라고. 그거는 저기 한 모래밭에 가갖고 어? 김사방 찾기가 똑같은 거 아니야? 바늘 찾기가 똑같은 거 아니야? 응? 저기 한양성 나가갖고 저는 김사방 찾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? 사람마다 어? 다르니까요. 이 사람. 아,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100명을 데리고 살 수가 있어. 200명을 데리고 살 수가 있어. 1000명을 데리고 살 수가 있어. 어? 기준님은 몸이 하나인데, 어?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한다면 사람마다 각각이 전부 다 색깔이 다 틀린데, 그 색깔을 갖다가 전부 다 맞추려고 그러면 한 100명, 한 1000명은 데리고 사셔야지. 그럼 한 두 명만 데리고 살면 돼? 어? 그럼 제가 뭐 앞으로 더 저도 지금 사실은 보는 그거잖아요. 저도 행복해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건데 제가 뭘 어떻게 고치고 뭘 이런 게 있어야 앞으로 더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생각 자체를 바꾸셔. 생각을요? 네, 생각 자체를 바꾸셔. 기준님은 뭐를 하더라도 진행을 하면 준비가 너무 커, 너무 길고 생각이 너무 많아. 어? 그러고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좀 만족을 좀 찾아. 어떠한 그 상황에서 모든 게 왜 그 뭐라고 해야 돼? 꽁지가 좀 틀어졌다고 하는 건가? 좀 심보가 좀 틀어졌다고 해야 되나? 모든 거를 좀 빗과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. 제가요? 어. 기준님은 그런 성향 자체를 좀 바꾸셔야 돼. 그래야 사람도 만나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.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생각을 갖고 산다 하면 평생을 가도 본인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못 만나. 어? 그럼 제가 생각을 좀 바꾸고 태도를 좀 바꾸면 저한테 좋은 사람이 들어올까요? 지금 있는 사람한테 맞출 생각은 없고 내가 살면서 일부 다처제는 들어봤어도 일처 다부제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. 뭔 남자를 갖다가 이렇게 어? 무슨 이혼이 이렇게 쉬워? 어? 아니 인연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. 저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. 누가 이렇게 이혼하는 걸 좋아하겠어요.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지. 아니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하고 어? 20년 30년을 따로 살다가 어? 다른 생활 속에서 살다가 그 사람들이 만나서 한 집안에서 한 지붕 아래서 산다 하면 그걸 맞춰가는 게 쉬울까? 쉽지 않겠지. 그죠? 쉬운 일은 아니죠. 어? 근데 그걸 갖다가 모든 걸 나한테만 맞춰라고 한다 하면 그 사람도 살아온
자기만의 방식이 있고 자기의 생활 습관이 있는데 모든 걸 어떻게 다 맞춰 규진님한테.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? 제가 다 맞춰달라고 한 건 아닌데 살다 보면은 이래저래 틀어지고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기준님은 모든 거를 나한테 다 맞추라고 하는 사람이야. 그런 분이죠. 기준님 지금 그 살고 계신 분이 대준님이 참 심성도 착하고 괜찮아 보여. 어? 그렇다고 해서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. 네, 사람도 좋고 착해요. 어. 근데 왜 그분한테는 내가 맞출 생각을 안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? 아니 워낙 사람이 말도 없고 말수도 없고 재미가 없잖아요. 두 마디 이상을 안 해요, 이 사람이. 내가 여기 앉아서 점을 보니까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. 내가 일반 사람으로서 밖에서 기준님 같은 스타일을 만나잖아? 나 같아도 얘기 안 해. 어? 말하면 싸울 것 같아. 어?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가면, 어? 그 주제가 있어야 되고 그 주제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제를 던져버리고 말을 던져버리면 기준님은 내가 하는 얘기는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려버리고 기준님 얘기만 하잖아. 안 그래? 그런 거 내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. 이제 인정하는 거야? 아니 뭐 인정이라기보다는 제가 절 너무 잘 아니까. 아니 본인을 잘 알고 본인에 대해서 누구 그렇지 누구보다 자기를 잘 아는 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. 어?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안 좋은 것도 친구들이나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줬을 거야. 그러면 기준님은 그 사람들을 안 봐. 어?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나한테 귀 어떻게 하셨지는 내가 무당이니까 알지 어떻게 알아. 응? 여기 뭐 놀러 왔어? 어? 기준님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게 그렇게 쉬우면 너무 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? 너무 삭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? 뭐 그게 성격일 수도 있는데 그냥 굳이 제가 뭐 저한테 그런 사람을 또 굳이 만나야 되나 알고 지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저도 또 말은 이런데 마음은 또 안 그런데 말이 또 이상하게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한번 거쳐서 이렇게 나와야 돼. 근데 여기를 안 거치고 그냥 나와버리니까 실수가 되는 거야. 에? 기준님, 네. 이 머리가, 어? 스프레이 뿌리고 젤만 바르라고 있는 게 아니야. 어?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요? 어? 너무 삭막하고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? 어? 좀 필터가 없긴 해요. 그렇다고 해서 나쁜 뜻은 아닌데, 그렇게 들리나 본인은 나쁜 뜻이 아니라고 네. 이렇게 얘기를 할지언정, 상대방은 가슴에 비수가 꽂혀. 너무 아파. 말 자체가 너무 아프게 막 나가버리면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아파. 그러니까 생각 못했네. 예? 그것까지 생각 못했어. 그것까지 생각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상대방은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 분이죠. 뭘 그것까지야. 뭐 다른 거는 뭐 생각하고 살았어? 어? 그것 자체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기준님이세요.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을 찾아서 또 가정을 이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. 지금 살고 계신 분 괜찮아. 어? 괜찮아. 그러니까 그분 올해 병원 갔다 오셨지? 병원 네. 좀 다녀왔지? 네. 그분 올해 병원 갔다 온 거는 자기 몸으로 치이는 게 있어서 그래. 어? 치이는 게 있다고요? 자기 몸으로 치이는 게 있어서 네. 그거 풀어낸다고 액맥이한다고 생각하면 돼. 어? 그냥 크게 다칠 거 소소하게 그렇게 맞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. 아셨어? 그러면 지금 우리 남편한테 제가 마음을 열고 좀 잘하면 좀 이게 상황이 좀 많이 나아질까요?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네. 너무 확 바뀌어버리면 네. 대주님이 또 이상하게 생각해. 네. 뭐라고 생각하냐면 혹시 죽을 날이 됐나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? 너무 한꺼번에 막 바꾸려고 하지 마. 어? 확 바뀌어봐야 기준님은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며칠 가다가 또 지 성격 나오니까 너무 확 바꾸려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셔. 아셨어? 네. 그러면 대주님도 또 잘할 거야. 기준님한테. 착하니까 착하면 착해요. 아셨지? 여기에
우리네한테 와서 정말 그 사람이 부부의 연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.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하면 어떤 비책을 두고 하겠지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이혼을 시켜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. 아셨어요? 네. 저희네한테 올 때는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?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잘 맞춰갈 수 있을까요? 그거를 물어봐야지 이 사람이 싫으니까 나 이혼 좀 시켜주세요. 저 다른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. 그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. 여기는 점집이지 어떠한 뭔가를 이어주고 하는 건 그건 저 결혼정보업체 가서 하시는 거야. 아셨어? 네. 이혼은 저기 법원 가서 아주 이혼 많이 해봐서 아시잖아. 어? 그렇게 하셔야 돼. 아셨지? 네. 어? 네. 그렇게 하셔야 뭔가가 좀 풀려나가고 괜찮으실 거야. 하고.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씩 제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네요. 거짓말 하지 마. 지금만, 네? 지금만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, 그거를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좀 사셔. 아셨지? 네. 네. 그래야 또 대주님도 또 잘 해주셔. 어? 대주님, 오래 아팠던 것도, 네. 어? 기준님이 그 속삭이니까 그러는 거야. 어? 그걸 좀 가슴에 좀 담고 살아. 아셨지? 네. 내년에는 두 분 다 괜찮으니까, 어? 좀 잘 좀 이쁘게 좀 사셔보셔. 밖으로만 놀라고 하지 말고. 해볼게요, 제가. 네? 노력 좀 해볼게요, 이제. 네, 노력 좀 해보셔. 어떻게,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내가 전화해갖고, 어? 확인할 수도 없고, 참 환장하겠네. 나중에 저 대준 형을 같이 오셔. 아셨지? 네. 그래요. 아, 선생님, 감사합니다. 네. 네.